저러면 짜증 엄청 날 텐데. 왜?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 어. 왜? 싫어. 왜 싫은데? 그냥. 그냥이 어딨어? 나는 얘기하기 싫어. 쟤 왜 싫은지도 얘기하기가 싫어. 와, 저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하기 싫다 그러고 어떻게? 그 중간에 큰 벽이 있네. 난 지금 엄마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내가 엄마를 전부 용서한 것 같아. 용서? 왜, 뭔데? 사건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골이 깊어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난 아직 전부 용서 못했어. 뭘 용서를 해? 아들한테 뭘 잘못했나? 나가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미안. 상처를 받은 게 있나 보다. 엄마랑 딱히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도 아직 저한테 사과를 안 했고 그러니까 용서를 아직 못한 것 같아요. 마음에 맺힌 게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얘는 조금 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오는데 엄마가 느닷없이 어떤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데 그 아저씨가 막 때린다? 그랬으면 엄마에 대한 원망이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큰 상처가 있네요, 분명히. 저도 답답했고 엄마도 답답할 것 같아서 바람 좀 쐬러 가자고 나갔어요. 그래도 믿을 건 첫째밖에 없네. 근데 엄마는 왜 우리의 진심이 듣고 싶었던 거야? 엄마니까. 그게 그렇게 좀 어려웠을까? 아직 태빈이 입장에선 엄마가 좀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 믿음이 없을 수도 있대. 왜 믿음이 없어? 태빈이도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집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 집을 나갔다고? 애들 두고 집을 나갔구나. 몇째까지 낳고 가출했었어요? 넷째요. 넷째까지 낳고 가출했다 들어온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넷째까지 낳았다 그러니까 셋째도 그때 상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이유가 있네. 애들한테 너무 진짜부터 상처 주셨네.